하나금융투자클럽의 한민재 팀장 그리고 모스트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민재 팀장의 오늘장 간판주 선정한 그 종목 이유 좀 들어보고요. 또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클래시스를 말씀을 드릴 건데 클래시스가 이제 페이스 리프팅을 하는 슈링크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슈링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단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29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61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가 좀 수출이 많이 잘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 이제 시장 예상치를 많이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또 5%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가 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출량 역시나 제일 많이 나왔었던 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금 내수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슈링크가 많이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네 피부과 많이 가보시면은 이 슈링크 간판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슈링크가 지금 많이 가속화되고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리두기를 좀 만나고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내수는 약간 눈높이를 낮춰주고 2분기 실적이 또 수출에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눈높이를 좀 높여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분기 그 해외에서도 지금 신규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미용기기에 대한 시장이 많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시장들 설명드려보면, 뭐, 러시아, 대만, 일본, 뭐, 태국, 호주, 중동,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지금 슈링크가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브라질도 되게 주요 시장입니다. 브라질에서도 미용기기에 대한 그런 수요가 높다 보니까, 원래 브라질도 좀 약간 수요가 감소되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뭐 관련해가지고 좀 약간 주춤했지만 다시 2분기에 회복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 보니까 다시 주요 시장인 브라질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코로나19가 지금 계속해서 작년부터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미용 시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사람들이 관심도 있고 받고 싶어 하지만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근데 좀 많이 지쳤죠. 사람들이 이런 피로감 때문에 이런 이연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러한 추세가 지금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역시나 수출이 강점이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수출이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거를 또 이제 또 세계 각국에도 출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아예 신제품이 나오는 상황인데 신규 장비인 볼륨어가 또 론칭이 또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괜찮은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지금 강점이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브랜드 파워를 많이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장비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슈링크의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도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번에 어쨌든 중국 시장에서도 또 많이 의미 있는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3월부터 중국 수출이 월 10억 내외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고 이번에 경기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영향이 있었지만 슈링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되고 수출도 잘 되는 상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장기화가 좀 영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강점이라 말씀드렸는데 환율도 요즘에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수출에 대한 그런 실적이 또 환율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매수를 해두셔도 뭐 3분기나 4분기 실적 발표될 때쯤에는 지금보다 많이 상향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 엄마 머머거님께서 카카오뱅크 현재 급락 이유를 궁금해하셨는데 마침 이청원 차장께서 오늘장 간판지로 카카오뱅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급락의 특별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저 공모 가격도 이미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공모 가격이 39,000원이었는데 오늘 94,400원까지 갔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동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전혀 흔들림이 없었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 카카오뱅크의 미래가치는 주가에 담기에는 부족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 상승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오늘 주가 약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 수도권 기준으로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고객이 많았죠.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이 점진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접근성이 즉 지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점이 오히려 접근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순이익은 1,159억 원이 나왔는데 점진적으로 이 실적은 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카카오뱅크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은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들 전반적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3% 떨어지면서 84,0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